아빠가 조금 폭력성도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 그냥 이제 헤어지기 전에 되게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되게 복잡했어. 아이고, 목이야. 지금 둘이 살아요? 아니요, 따로, 아들도 다 따로 있어. 살아요? 네, 다 따로. 이제 대학생 되면서 아들도 나가고 딸도 나가고. 나 아들도 있어요? 네. 몇 살? 24살이야. 아, 거기가 진짜 장남이네. 네. 아들도 아빠 안 봐요? 아들은 봐요. 네. 둘이 똑같아. 맞아. 아들하고 아빠는. 맞아. 약간 좀 팀으로 이제 막 편먹기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쵸. 편먹기 느낌이야. 언니가 결혼 되게 빨리 했나 보다. 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네. 24세였어요. 지금 무슨 일해요? 네. 일 하셔요? 네. 힘드셔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끼가 많고 그렇긴 한데 그 일이 저한테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술을 또잘못 먹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만두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조금만 더 해놓고 딴거 하자. 더 키워놓고 더 해주고 딴거 하자. 이 생각. 점도 많이 보러 다녀봤겠다, 언니는. 저는 이제 나이 늦게 돼가지고 조금 다녀봤어요.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근데 제가 좀 기운 자체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것잘 타고 느끼고 이런 거를 좀 하는 것 스스로 그런 느낌이 같아요. 와요? 네, 느낌이 와요. 어쩔 때는 막 귀에서 타닥타닥타닥 막 이렇게 뛰는 걸어오는 소리? 네, 소리도 들리고. 식탁에 예전에 뭐 앉아 있더라고요. 새까만 게. 근데 보통 그런 거 보면 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 많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언니 사주가 네. 사실 쉽지는 않은 사주예요. 근데 본인이 더잘 아실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제 풍파가 많이 져요. 24세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들 놓고도 가정생활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네. 이제 남편하고도 문제점이 많았고 네. 애들 키우기도 힘들었어. 네. 얘네들이 뭐 말을 잘 듣고 따라오냐? 아니. 아니거든. 그게 힘들었어요.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 대화나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여지껏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진짜. 정말 굴곡적인 삶을 사셨는데, 언니 개명했어요? 네. 개명하셨어요? 네. 전에 이름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냥. 아우머리야. 바꾸기는 잘했는데, 개명은 네. 잘했는데, 이 이름도 별로야. 아, 진짜. 그나마 이미지에는 되게 어울릴 거 어울린다 생각했어. 이 이름이 별로고, 그 앞전, 원래 갖고, 기존에 예. 갖고 계신 이름보다는 낫지만, 이 이름도 낫지만. 별로예요. 이거를 한번더 둘러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둘러보셔야 될것 같고. 우리 집에는 이런 사람들만 오는지 모르겠네. 내가 또빵 터지게 생겼다, 진짜. 네. 어디 요렇게 들고 계시던 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100% 있거든. 아, 진짜요? 근데 뭐 말한 사람도 없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 저는 어르신들이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이 많다고 들고, 막 원이 많다고 드는데, 이게 알려지게 막 하신 분은 아니고, 네. 집안으로 취급도 못 받고, 막, 옛날에는 너무너무 이 집안에 뭐라 해야 되노? 부끄러운 존재였잖아요. 네.
이렇게 어긋하게 방울 흔들던 할머니가 있어요. 있어요. 있고 네. 이 할머니가 암양 서서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네. 언니가 이렇게 신의 기운이나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들은 네. 평탄하게 못 삽니다. 정말이요. 진짜 평탄하게 못 살아. 너무 힘들었어요. 평탄하게 못 살고 네. 누가 시비를 걸어도 걸고 네. 내가 자빠져도 자빠지지. 진짜 누가 건드리도 건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그릇도 깨지고. 깨지고 틀어지고 시비 걸고 구설수에 내 편 하나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부 종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니가 이 끈을 안 놀랬어. 네, 그 언니는 끝까지 어떻게든 내 이 가정 지켜서 뭐 개차반이든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자식들한테 그냥 뭐 올바른 가정을 끝까지 보여주고 싶어하고 네. 이 끈을 절대로 안 놀라있는데 네. 마지못해 이혼했다고 이제 소리가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은 언니 살라고 한 거야. 네. 언니 살라고 하여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가물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가물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니 점을 많이 보러 다녔겠는데 뭐 다니면서 아이고 머리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다니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몇 번? 몇 번이라도 그냥 네. 대충 막 그런 소리 안 들어갔습니까? 아우 머리야. 저도 가정을 지키다가 25년 만에 헤어진 거예요. 누가 머리 깨져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몰라? 전혀 집안에 이런 어른분들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머리 박살인데 그냥 뭐 뇌출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박살 사고로 박살 난 거 있잖아요. 네. 확 하고 박살 뭐 교통사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귀문이라 그래요. 언니는 그 귀문 관사를 타고 계신 분이야. 네.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기운을 내가 일반인이지만 뭐 제자도 아닌데 무당도 아닌데 불구하고 일반인도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어중간한 위치에서 그걸 다 타고 있는 거야. 네. 타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그러한 엄한 기운들이 나를 통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언니가 무언가를 보기도 하고 네, 맞아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일반인처럼 살아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았다. 맞아요. 언니의 삶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선생님. 올해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해거든요. 아프기도 아파라 했고 네. 지금도 몸이 너무 아프죠. 안 좋아요. 딸내미 어디 아픈 데 없어? 한 번씩 그냥 편두통 머리? 네. 잠은 잘 자? 네. 그럼 됐어. 늙은 마마 힘들면 돼. 맞아요. 저만 힘들면 돼요. 늙은 마마 힘들면 돼. 좀 묻어내요. 맞아요. 묻어내서 예민함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언가가 스쳐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애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 건드려요. 네. 일어나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하는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고 운동하는 게 진짜 좋은 습관이야. 무언가를 털어내기도 네. 좋아. 몸이 힘들면 뭐가 안 와.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와. 올 곳도 가. 네. 돼 죽겠는데 오겠나. 안 와.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열심히 운동해. 그러면 딸은 운동적으로 나가면 그, 나가야지. 나가야죠. 그렇구나. 나가야지. 얼굴 조금 더 예쁘게 해도 될 것 같아. 성형을 할까요? 조금 더 만져도, 네. 만져도 될 것 같아. 지금도 옥수 예쁜데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만져도 될 것 같아.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만져보자. 얼굴도 진짜 작다. 딸내미는 크게 걱정 안 시킬 것 같아. 네. 근데 어릴 때도 얘는 그래도
네, 그리고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은 사실은 지 아빠하고 똑같거든요. 맞아. 똑같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팻먹기야. 팻먹기인데 오빠하고 친해? 보기도 싫지. 그냥 조금 떨어져 있으세요. 떨어져 계셔요. 네. 떨어져 계시고 아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들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이제 휴학하고 지금 집에 잠깐 와 있거든요. 근데 좀 알바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알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어요. 저거 아빠랑 있어요? 아니요, 저랑 같이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어릴 때 너무 말썽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애들처럼 사고 안 저지르고 집에 대학생 되고 저 착하게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좀 감사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4일요. 그 음력으로? 음력은 잘 모르겠어요. 9월 달쯤 되려나? 9월 7일이네. 외골수예요. 맞아요. 외골수야. 지 고집 심하고 그냥 말을 절대 안 들어. 들어요. 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 아파라 씨. 아야 권 씨의 피를 많이 물려받았어요. 많이 물려받아서 그 중에 좀 좋은 거를 물려받으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기운도 그렇고 뭐 성격 뭐 하나부터 다. 그러니까 백팡 저가 아빠하고 사실은 데칼코마니. 맞아. 다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네. 뭐 신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 조상에서 유래 밑에 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다 오거든요. 오는데 아들내미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도 이 외골수고 성향이 그렇기는 하지만 원래 그랬던 애는 아니에요. 네. 이게 점점 바뀌어갔어. 아기 때는 귀여웠어요. 맞아요. 귀여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가면서 애가 완전 틀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짚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집안으로 문제는 뭐 딸내미는 크게 문제 없어. 딸은 그냥 할 거 하고, 딸은 할 거 하고, 딸이라도 문제 없는 게 어디야? 네. 얘 때문에 기운을 얻고 살았어요. 아기 때도 얘는 속을 한번 썩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예쁘게도 난한데다가 막, 찌찌도 막, 어이구야. 아이고, 물어봐라. 그걸 아까 깜짝 놀란 거지. 사주 딱 전에 21살인 거야. 아, 안 봐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 네, 너무 안 좋아요. 네, 지금은 언니가 살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언니가 살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아. 네. 일반적이지 않아서 딸은 딸대로 그냥 살 수 있는데 근데 요 아들은 손이 참 많이 가는 자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사실은 안 보고 살아도 언니가 많이 빌어가야 되는 자식 새끼. 어쩔 수 없어.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기운적으로도
저거 아빠하고 똑같지만 또 하나 나랑도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럼 언니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 아들도 그렇게 느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되게끔 하려면 언니가 많이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사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래 다녔거든요. 다니면서도 왜 나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안 맞는 거예요. 뭘 자꾸 저는 느끼고 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헷갈리는 게 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언니야. 아까 전에 무당 할머니 이때 했잖아. 무당 할머니 교회 갈까? 진짜. 언니는 신법 불법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당과 절. 아, 신당과 절. 근데 신당이 더 맞는 사람이에요. 목이 메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갑상선 조심해요. 아, 요즘 계속 쌕쌕 소리가 나가지고 갑상선 조심해. 네. 근데 호르몬도 조심해야 호르몬.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딸내미 있어서 이야기 안 했어 나는. 내보낼까요 선생님? 응? 내보낼까요? 잠시 나가 있는 게 안 낫겠나. 엄마도 이제 좀 연애 좀 하고 안 해야 되겠나, 그치? 잠깐 있어, 밖에서. 네. 몇 살인데요? 이름 얘기 안 해도 81년. 장난해, 지금? 언니? 이 언니 뭐야? 어? 정말. 아이고야. 몇 살이고 도대체. 아이고야. 근데 82년 1년 9월 6일이야. 근데 이제 성만 주세요. 차. 참 차차차야.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1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지 이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언니.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좋아 이 사람이.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뭐 되게 막 성격도 조금 아주 예민해요. 만났는데. 근데 그냥 홀린네 또. 그런 건가. 그냥 잘해주니까 그거 때문에. 잘해주는 거는 다 잘해줄 거예요. 다 잘해줄 거예요. 아니 누구 하나를 만나도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아니, 언니는 지금 나의 기운이나 이런 걸 보면 내 걸 뺏들어가는 사람 만나게 돼. 맞아요, 선생님. 처음부터 다 가져가거든요. 뭐 안 되면 안 될 건데.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맞아요. 근데 안 떨어져. 뭐라냐면, 그러니까 나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 전 남편도 돈 안 벌어다 줘서 내가 다 벌어 먹여 살렸는데 이 사람도 보면 맨날 없어. 그 하물며 걸치는 옷도 내가 사줘야 되고. 뭐 먹는 것도 식료품 이런 것도 없어서 내가 쌀을 시켜줘야 되고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단칼에 자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쓸 돈 모아가지고 못해. 아 진짜. 진짜로 언니는 그렇게 해서 언니 풀고 살아야 돼. 네. 진짜 별 만약에 살아도 별로 맞지 않는. 진짜. 나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근데 넣자마자 그냥 나오는 게 왜 만나는데 나오잖아. 그냥 막, 뭐, 자기 집이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그런데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말을 아마 참 유창하게 잘할 겁니다. 말은 잘해요. 말을 참 유창하게 잘할 건데, 언변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에 그냥, 처음에 내가 아니라고 시작이 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으면 그냥 맞다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허풍도 심해. 네. 허풍도. 제가 지금 의심하면서도 또 말로 나를 풀어주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데도. 언니한테 보장 덩어리예요. 보장 덩어리야. 언니 왜 아픈 줄 아나. 아픈 게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커. 저한테 이제 부정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온 거라는 거지. 언니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나 무당은 아니지만
일반인도 아닌 것이 무당도 아닌 것이 중간이라 그냥 모든 걸 다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애기들 아빠 쪽의 조상의 기운도 받겠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하잖아요. 어? 안 받겠냐고 내가 그 기운을.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리니 깜짝 놀란 게 자기 아버지 묘소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제가 쉴 새 없이 꿈을 꾸고 제가 아빠 묘소를 왜 가는데? 자기가 갔다 와도 제가 타요. 그러니까 탄다니까. 계속 꿈을 꾸고 몸이 계속 아프고 계속 뭐가 안 좋은 거야. 아픈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는 언니 살라면 당장 끊어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네. 분명히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끊어내기가. 그럼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네. 그래도 돼요 선생님. 아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끊어내 끊어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네. 언니도 여지껏 진짜 힘들게 그 결혼해가지고 24세 결혼 그 꽃다운 날 결혼해가지고 작년에 진짜 이혼해갖고 내 길을 찾아 나온 네. 사람이 또 더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아, 더한 거 만났다니까. 더한 거 만났잖아요. 더한 거 만난 거거든. 요즘은 돼. 생각하는 게 아 그래도 전 남편은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을 그래도 예뻐라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애살이 많아. 맞아요. 진짜로. 예뻐라 하고 그래도 돈을 안 벌어다 주지만 자기가 뭐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내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홀리는데 내 자식들 생각하세요. 내 자식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언니 내가 분명히 장남 자손이 언니랑 비슷하다 했어. 지금 장남이 언니 집에 있어. 네. 언니 집에 있는데 언니가 그 기운을 갖고 오면 얘도 타. 없는데 그게. 아 진짜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 위해서라도 언니가 끊어내야 돼요. 사실은 딸은 묻어내요. 네. 딸은 묻어내서 딸은 사실은 그럴 확률이 적어. 맞아요. 근데 아들은 달라. 아들은 나중에 장가를 가더라도 언니가 빌어줘야 되고 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자손이거든요.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온 걸 알거든요. 점사를 보러 온 건 아는데 뭐 안 좋게 나도 우리는 꼭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같이 살아. 살진 않아요. 제가 그냥 한 번씩 자기 원룸으로 놀러 가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또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거야. 맞아. 다. 맞죠 선생님. 무슨 우렁각시가. 저는 느낌으로 이 사람 자꾸 나한테 바라나. 자 이보세요 언니. 언니 내가 무당 할머니 있는 집안에 언니 자식이랬어. 그럼 언니 예감 직감이라 이런 거 언니 다 느끼잖아. 네. 언니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근데 조잘조잘 얘기하면 그냥 쏙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러니까 홀릴만하게 얘기를 해. 네, 근데 요거를 탁 새기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새끼들만 생각하세요. 네. 내 새끼들하고 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아파. 이거를 딱 해야 돼. 생각은. 그렇구나. 왜냐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거든. 선생님. 언니 지금 1년 전에 내 몸과 지금 몸을 봐봐. 일을 당연하지. 일할 힘이 없을 정도야. 당연하지. 그럼 제가 선생님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떼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막 억지로 지금 살자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무언가 지금 수가 사납고 안 좋을 때는 더 엉겨붙어. 진짜 엉겨붙거든요. 엉겨붙어. 연락을 주세요.